글렌데일 경찰국의 최초의 한인 서전트가 탄생했습니다. 매튜 트로커 씨 서전트는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또 글렌데일 신입 경찰관 4명 중 2명이 한인 경관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매튜 트로커 씨, 한국 이름 강영구 서전트가 글렌데일 경찰국에 근무한 지 19년 만에 첫 한인 서전트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은 매튜 서전트는 경찰로 일하며 범죄 현장도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방황하는 청소년 선도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경찰로 근무하며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런데서는 뭐 알미니안 사람들이나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니까 차이점이 있잖아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경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튜 서전트는 11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백인 부모를 만나 성장했고 이후 한국에서 생부모를 만나 자주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부인을 만나 행복한 생활 속에 한국의 정을 아는 한인 경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참 좋아요. 이게 문화든지 좀 정적이라는 걸 많이 느끼죠. 오늘 글렌데일 경찰국의 승진 신입 경찰 선서식에는 4명의 신입 경찰 중 2명의 20대 한인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동료와 가족들의 환호를 받았고 한인 경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저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많이 환원하고 그런 결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re's a need for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the within the community of Glendale. So I think having a Korean officer helps bridge the gap between both the Koreans and the American speakers. 글렌데일 시는 인구 19만 5천 명 중 한인은 1만 명 미만으로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사무직 포함 480명이 근무하고 경찰관은 244명이 치안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중 한인 경찰은 9명으로 매튜 서전트가 승진하면서 기존 8명의 서전트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글렌데일 한인 경찰들은 한국어 구사는 각자 상중하로 차이는 있지만 한국어를 듣는 것은 모두가 문제되지 않는다며 문제 발생 시 한인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국어 이중언어 구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글렌데일시 한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LA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